네,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마이클 블룸버그의 지지율이 10%대를 돌파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.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에 대한 지지율은 12%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%에 그쳤던 지지율이 7%나 수직 상승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3일 앞둔 시점에서 블룸버그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은 판세를 요동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23%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 바이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